뭐야? 우와, 뭐야 여기? 3차 경연은 팬분들을 위한 무대를 꾸며야 해서 무엇보다 우정의 의견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정을 만나서 경연에 어떤 곡을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만 할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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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카메라가 보이나? 안 보여. 자, 라이브 시작 1분 전입니다. 스탠바이. 30초 전. 15초 전. 떨려. 컴백하는 것 같아. 5, 4, 3, 2, 1. 우와. 우와. 아니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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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숨은 쉬고 있었죠? 네. 그러니까. 근데 또 저거 뭐라고 써있냐? 우정들의 퀸! 퀸! 퀸즈소녀 이제 모두의 퀸! 아, 네. 고마워요 우정. 감동이야 진짜. 어머 세상에. 본격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온라인 선곡 회의 때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. 들고 올까요? 네, 선물 나와주세요. 선물! 선물! 나와주세요. 나와라, 선물! 들어와주세요. 아, 선물 쓰고 다니는 거야? 선물 들어와주세요. 선물 걸어다니는 거야? 안녕하세요, 선물. 고유림은 내가 더 좋아해. 안녕하세요. 본업으로 돌아온 구나입니다. 사실 이만한 선물이 없거든요, 우정들한테는. 우정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. 아니 근데 기분 좀 이상했어요. 8명이 앉아있고 내가 저기서 걸어 나오는 그림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어색한 풍경이라 기분이 네, 약간 이상했습니다. 우리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인사할까요? 둘, 셋. 우주라이! 안녕하세요, 우주정입니다. 저희가 온라인 때 깜짝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역 몰카를 당해버렸네요, 저희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첫 촬영부터 깜빡 속았네요. 왜? 뭐야, 나도 궁금해. 와, 진짜 깜짝 놀랐어. 영상이 아니에요? 대면이에요? 뭐야, 더 예쁘게 하고 올걸.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죠? 네!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. 우리 우정들이 오늘 입장할 때 킹덤2에서 보고 싶은 무대를 작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. 판넬 들어와주세요. 들어와주세요. 우정분들이 뽑아주신 후보곡들인데요. 다 약간 심금을 울리는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아. 아, 죄송해요. 여러분 우리 지금 심층 있게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. 상여자 특 우주소녀가 어떤 노래를 해도 좋아. 우와, 마음에 든다. 우선은 오 르네상스. 내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 이름은 너야. 나의 찬란했던 계절 그 중심엔 너잖아. 이 가사를 듣고 마음이 괜찮았던 사람이 있으면 나보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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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? 없지! 우주소녀만 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. 팬터마인 사랑해. 가면 무도 웹 색다른
무대 연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듣고 싶은 노래, 우주소녀의 매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무대, 대땡땡 깨져도 대땡땡 깨져도 팬터마임이라고. 대땡땡이 뭐가 대나무? 아니 대나무가 아니라. 잠시 한마디만 할게요. 팬터마임은 우다 언니의 숨 멎을 듯한 뮤트로 그냥 끝납니다. 좀 독보적인 색깔로 가야 합니다. 그래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빠밤빰 빠밤빰. 팬터마임 작곡가분들이 얼마나. 우소야 일로와 들어와. 나 진정해. 어떤 곡이 되든 우정들이 기대한 이상의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너무 감사해요, 여러분. 파이팅! 감사합니다, 진짜. 지금까지 우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정들 볼 때도 되게 뭉클했고 상상도 못했거든요. 같이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. 진심으로 우리 무대를 같이 고민해주고 다시 한번 대단하게 느껴졌고 고맙게 느껴졌고. 와줘서 고마워. 고마워. 우리 여기서 한 시간 있고 싶다. 이번 무대야말로 정말 우정이랑 저희가 같이 준비한 무대가 아닌가 생각해요. 저희의 진짜 절실한 바람이거든요.